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모교 선생님을 찾았어요. 선생님을 찾았더니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뭐라나 하고 쳐다봤더니 이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랑 잘 지내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 그랬대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렸죠. 이걸 보면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좋아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방 알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커넥티드라는 거, 연결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고,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고, 이런 관계를 알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여기 대중이랑 하나를 봐봐. 여기 보면 이두 친구들은 그래프가 없어요. 비록 이 친구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반의 아이들은 사실 대중이와 하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저희 뒤에 계시는 분들이네. 네. 근데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선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신경 써야 될 아이들은 바로 대중이와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커넥티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어요. 커넥티드라는 건 결국 서로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그 친구들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또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커넥티드란 건 그런 의미구나. 라고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연결이나 소통이라는 게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지렛대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커넥티드에 관한 두 번째 인사이트를 이야기 드리면요. 그림이 잘안 나오는데 어떤 모임에 갔어요. 파티를 포함한 어떤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임에 갔을 때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그 모임의 가장 중심이 될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체자. 네, 비슷한 대답이죠. 사실 그 모임의 가장 중심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한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알고 계세요? 인사는 하셨어요? 뭐 인사 안 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오세요.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줘요. 아, 이분은 누구시고, 이분은 누구시고,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저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그 사람을 앞으로 계속 기억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연결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으면 그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을 만들어주는 사람 또는 연결의 출발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모임에 그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그거는 돈이 될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그 마크 주커버그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이 하는 일, 트위터,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5억 명이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니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자산 가치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건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하나의 파워고 어떤 사람들 간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그 지식, 열정, 생각 이런 것들을 자기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연결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도 왜 이곳에 오셨죠? 여기 있는 지금 오늘 훌륭한 연사분들의 이야기들은 다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아카이브돼서 외부로 다 보실 텐데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어떤 굳이 하나의 대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의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이 제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 앞에 연사가 이 앞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 저한테 느껴져요. 한분한분 하는 것들 다 보이고 한분 웃고 한분뭐딴거 보시는 거다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자리에 있으면 어찌 보면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나의 생각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잘안 보이네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동영상 같은 걸볼 때는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나의 지식이라든지 인사이트 하나를 더 더할 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모이게 돼요. 연결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연사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더해지고
그 다른 측면들이 더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이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테드가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을 비전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테드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는 걸 포함해서 역시 연결되면 다 좋다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생각들, 모든 아이디어들에 연결되진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연결이 되죠. 내가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또는 반대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내가 지향하는, 내가 어떤 닮고 싶어하는 그 생각들에만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뭉쳐있는 것, 우리는 그걸 보고 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의 부족은 일종의 플로우와 같아요. 내가 지향하는 어떤 높은 좋은 물이 있다면 그 물에 내가 동참을 하고 싶고 그 물에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의 그 어떤 하나의 부족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 내가 팔로우한 이유는 뭐죠? 그 사람들과 결국 나의 생각들, 내 아이디어들 또는 느낌들, 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그 느낌들을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부족을 만들고 싶은 거죠. 테드, 지식의 콘서트, 지식의 향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지식의 향연이라는 말, 지식의 콘서트라는 말이 주가 아니고요. 사실은 네트워크죠. 연결돼 있다, 네트워크.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연사들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그냥 몇 마디 나눌 거면 사실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뭐 하는지 묻고 그러면 단순히 아는 사이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김송희 씨 계시잖아요. 황금학 가시고 근데 아까 우리가 스티커를 막 나눠줄 때 그냥 사람 뭐 저 스티커 주세요 막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만 했잖아요. 실제 스티커에 저한테 좀 수첩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붙어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붙인 많은 사람 중에 얼굴이 누군지 못 찾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근데 김송희 씨는 저는 김송희고 송이 버섯을 생각하시면 되고 황금학과요 라고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딱 활짝 웃는 거예요. 아까 파티에서 중요한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금방 찾아내는 방법이 사실은 이런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 연결되어 있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열정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에너지를 더 높은 물로 띄울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갑자기 소통, 연결이라는 게 그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들을 느끼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연결이라는 게 아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왜 힘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TEDx를 하면서 또 그리고 저기 이제 비상태 PD님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멋진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이 연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왜 힘을 가지는지를 많이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커넥티드의 하우 부분이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보통 이게 우리가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을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퍼뜨린다고 가정을 해요. 누군가한테 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일을 보낼 때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심지어 보냈다고 해도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랑은 쌓여있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런 신뢰도 없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뭔가 답을 찾아야 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이렉트로 아무리 연락해봐야 잘 안 되는 경우 많고 또 문제는 뭐냐? 실제로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오늘 만나는 사람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 내일 만날 사람 다 비슷한 끼리끼리 만나요.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휴대폰 그 통화 내역을 보면 또는 문자 내역을 보면 일주일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솔루션을 찾아요.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어떤 나의 어떤 친구나 어떤 동반자를 찾아요. 근데 내가 제일 저 위에 있고 그 사람이 저 밑에 어딘가 있다고 가정해요. 두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커넥티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찾을까?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 쓴다고 해서 그러면 뭐 페이스북 막 쓰면 저 사람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쓰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막 금방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넌센스죠. 왜냐하면 결국 SNS라는 건 우리 인간관계를 그대로 그 가상세계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SNS가 뭐라고 그냥 그렇게 막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겠어요. 여러분이 트위터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팔로우가 있는 사람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팔로우가 있는 사람 중에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실 특정 유명인을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전 세계에 막 확 퍼져나가기도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을 알고 그 메시지를 퍼뜨려줄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SNS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방송에서 했던 달파 빨간 풍선 찾기 프로젝트라는 거에 한 그림인데요. 뭐냐면 미국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폭탄 테러가 생긴다는 걸 가정을 하고요. 미국 전역에 10개의 풍선을 공공장소에 띄워놔요. 풍선을. 과연 이 풍선을 어떻게 하면 다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찾는다면 얼마만에 걸릴까? 미국이란 땅덩어리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어딘가에 풍선을 10개를 띄워놨어요. 그럼 과연 이 풍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찾는다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조금 이렇게만 질문하면 그냥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뒤에 계시는 배상태 PD님이랑 테덱스 삼성을 하고 있는데요. 테덱스 삼성에서 우리는 더 스케일이 큰 게임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다니거든요. 저희는 전 세계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에 어딘가에 삼성 사업장 어딘가에 9개의 풍선을 심어놨어요. 우리는 공공장소도 아니고 특정 사무실에 특정 사람의 옆에 풍선을 띄워놨어요. 그리고 SNS를 쓸 수가 없고 오직 메일과 메신저를 통해서만 찾도록 했어요. 과연 이 전 세계면 시차만 해도 장난 아니죠. 풍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했던 실험입니다. 과연 찾는다면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9개 중에. 마음이 어떠세요? 약간 막막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풍선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제가 결과를 풍선 어디 있는지를 그림을 보시다 보니까 잉글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 USA 그리고 한국에 5개, 해외 4개 총합계를 지문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국내는 2시간 10분 만에 5개를 다 찾았고요. 전 세계 나머지 4개는 47시간 만에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SNS도 안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지가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본질을 이해하면 이거의 답을 찾을 수 있죠. 이거의 답은 어떻게 풀었냐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풍선을 찾는다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아요. 그죠? 그냥 풍선 찾는다고 막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 메일 수신자들은, 제 친구들은 되게 재밌겠죠. 풍선을 찾을 경우에 제가 처음에 상금을 걸었거든요. 달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4만 달러를 걸었어요. 5천만 원이죠. 근데 우리는 찾으면 10만 원 줄게 그랬거든요. 도서상품권 뭐 좀 수준, 아까 뭐죠? 커피, 고급 커피 그런 수준을 했는데 그 자체로 사람들이 재미있다 수준이지 이거 때문에 막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그거죠. 제가 풍선을 찾고 이런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알렸을 때 그 사람들은 저의 진정성에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SNS를 쓰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에 과연 풍선을 다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풍선을 찾을 수는 있겠죠. 운이 좋아서 한 군데 제 사업장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8개 사업장에 풍선을 저는 찾을 수가 없겠죠. 제가 메일을 뿌려요. 그럼 그 메일 수신자들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겠죠. 그리고 찾아보기 이전에 재밌으니까 일단 자기 주변한테 또 퍼뜨려요. 그리고 그렇게 퍼뜨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제 메일 수신자 간의 신뢰도, 이 사람들 간의 진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메일 수신자와 다음 메일 수신자들,
간에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메일이 몇 단계를 거쳐가서 평균 몇 단계를 거쳐서 풍선을 다 찾았을까요? 전 세계니까 꽤 많이 퍼져나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몇 단계만에 다 찾았냐면 3단계만에 다 찾았습니다. 사실 평균 2.x 단계. 근데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가 없어서 네, 4452 3단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재밌지 않으세요? 3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풍선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인간 단계 6단계 법칙.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6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더라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조직 내에서, 회사 같은 조직 내에서 했더니 3단계 안에 다 찾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메일을 100명한테 보내잖아요. 100명 정도는 어떻게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메일 수신자가 또 100명한테 많이 보낸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 두 단계만 가도 1만 명이죠. 실제로는 저 삼성전자 전 직원이 9만 명이거든요. 9만 명이 지금 1만 명 정도 동원하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사실 굉장히 쉬운 숫자 게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계가 몇 단계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간의 진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인 거고요. 또 반대는 어떻냐면 이런 엄청난 발견, 엄청난 어떤 그 인사이트잖아요, 이거. 중요한 점은 내가 만약에 3단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면 어떤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다고 쳐요. 그 단계에 내가 3단계 안에 있다면 나 역시 굉장히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찾는 대답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기 어려웠어요.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만나려면 많은 거리를 걸어와야 되거나 심지어 전화를 하려고 해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탄생했죠. 인터넷에서 수많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들 간에 연결을 해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단계로 왔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 솔직히 그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그 외 카카오톡이나 쓰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인터넷이나 기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점점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그 연결 관계들이 좁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웹에다가 정보를 찾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결국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기계의 어떤 덩어리, 어떤 정보의 공간이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환경으로 차원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의 비용이 굉장히 감소해서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의 작은 얘기, 빨간 풍선 찾는데 풍선 찾아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사실은 엄청난 발견, 인사이트를 일으켜주는 일을 일으키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작은 기여만으로 큰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디어만큼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 그런 미디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소셜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소셜미디어의 느낌이 이제 다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결국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에서 그냥 내가 떠든다고 해서 메시지가 퍼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같이 제공을 하죠. 해밀턴의 방정식이 유명하죠. 다 알고 계시는 그 이 공식인데요. 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일부 이제 좀 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해밀턴의 방정식은 그 이타성의 방정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는 말은 이타성이란 거는 결국은 상대 이익에 반비례하고, 반대로 이타성은 나의 부족 이익에 비례하고 그리고 상대 이익에 반비례한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결국 내 부족인 사람들이 이익이 커지는 거에 나 이타성이 비례하고 내 부족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과 같은 그 소통의 시대, 어떤 커넥션의 시대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관계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소통성의 크기라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즉
상대 이익에 내가 감소한다는 건, 상대 이익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소통성의 크기가 커지면 나의 이타성도 커진다는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결국 내가 사람들과 보다 쉽게, 보다 많이 소통할 수 있을수록, 연결돼 있을수록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타성의 크기 역시 커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여기 많은 것들이 적혀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잉여인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싶고 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잘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진정성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성이 서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나면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죠. 소통성의 크기라는 것, 또 어떤 파급력을 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보다 진실하고 보다 상대방과 어떤 적극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이정표가 되겠죠. 이제 커넥티드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얘기대로 결국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을 소개시켜줌으로써 미지 영역에 닿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인지 세상을 넓혀주는 것. 그리고 부족을 만나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지향하고 싶은 부족을 만나서 그 물에서 사람들과 생각과 열정들을 더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 그것이 저는 커넥티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죠. 커넥티드 되어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가는 마지막에 뒤에서 배웅하면서 잘 돌아가시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고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커넥티드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